네, 장마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스트 찬스 잡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원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지난주에 추천받았던 에로티백큐를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뷰가 좋고 가격도 부담 없다 사자 사인을 내주셨는데 아직은 조금 아쉽게 발동이 걸리지는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주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다시 한번 리뷰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움직임이 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 코스피의 움직임과 코스닥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단단하게 움직이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프로그램 매수 유입된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을 했다는 점까지도 감안해 봤을 때, 흔들릴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실적 발표한 기업에 대한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까지 감안하게 되었을 때,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는 에러티비큐도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기대를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러티비큐는 2022년도 전망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1분기 때부터 바로 발현이 되게 될지 아니면 2분기 때로 넘어가게 되면서 발현이 되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2분기 때부터의 실적에 대한 실적에 대한 증익은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반도체 공정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진공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확실히 관련돼서 이 장비 역시나 고사양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에 따라서 에러티비큐의 ASP에 대한 상향도 상당히 기대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필요 라인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주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랑 손절가는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관점이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시장 탓도 있고요. 일단은 실적 확인하고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 본업에서 굉장히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싼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도 매수 기회 남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서울 옥션입니다. 네, 어떤 모멘텀 보셨어요? 실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근래 워낙 변동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심하다 보니까 실적이 구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컨택을 해보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서울 옥션의 실적은 낙찰액 곱하기 이 수수료율 마이너스 판관비 요것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분기에 경매 총액을 보게 되면은 낙찰액이 423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도 대비 74% 이상 증가한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 이 분기에 400억 이상 이 낙찰액에 대한 규모 자체가 레벨업이 상당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때부터 작년도 2분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400억을 넘어오는 이러한 체력을 보였다는 점 자체가 서울 옥션의 실적을 구조적으로 성장을 시켜주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22년도에 이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한 1,000억 가까이라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3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한 150억대가 좀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뭐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작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비 증익이 조금 많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홍콩의 이제 경매가 재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11월 달 정도에 이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홍콩 경매가 상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컸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경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홍콩 경매가 재개되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 3대 아트페어인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 아트페어가 9월에 이제 한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 역시나 뭐 결론적으로는 낙찰액을 증가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 말에 이 신세계가 지분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백화점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면서 뭐 상품 판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개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확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신세계가 고급화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향후 이 두 기업 간의 협업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4분기부터 온라인 플랫폼 경매에 대한 이제 이 플랫폼을 더욱더 확대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B2C에 대한 부분만 계속적으로 진행을 왔었지만 향후에는 이제 C2C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욱더 애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일단 서울옥션이 작년도에 많은 부분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 그래서 서로 혹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구간에서 사실 서울옥션도 좀 피해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지금 차트 보니까 조정폭이 꽤나 있네요. 네, 작년 고가 대비로는 4만 원 나왔던 주식인데 지금 40% 넘게 밀려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라든가 뭐 신사업 분야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접근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게 사실 많이 빠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NFT 관련돼서 서울옥션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실적에 대한 접근으로 이제 이 생각 자체가 변하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24,000원권에서는 접근이 가능을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오늘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에서도 거의 보합권 내지 약간 플러스권도 왔다 갔다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종가 기준으로 충분히 담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 것은 29,9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저는 충분히 더욱더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29,9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로는 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에서 배가 모자라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목표 주가 잡아오신 것 같은데 일단 1차 목표가 달성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옥션을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네, 이 마진이 높은 경매 사업 부분은 이제 점차 기대가 가능하다. 해외 쪽, 국내 모두 다 마찬가지고요. 신세계와 또 신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다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잡아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볼 만한 저가주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방 일정 좀 안내 도와드려 볼게요. 네, 최인호 전문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마치고 저희 바로 시작하네요. 네, 4시부터 신한류 바이오에스가 주도한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최태클 전문가는 오늘 저녁 6시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수수의 모든 것 파헤치기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강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김영우 전문가 온라인 강연회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요일 저녁 6시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해서 슬슬 생각해보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하반기 주도 섹터가 네,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유튜브 통해서 또 여러분들 위해서 마련한 콘텐츠들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전략실이었습니다.